그랬어요? 아니요. 맞아요. 아니란 거야. 맞단 거야. 찾으러 온 건 맞는데요. 아, 대리님. 네. 아는 사람이야? 푸드마켓 알바생이지, 씨. 이쪽은 하는 거 없이 놀아요? 한마디로 걔 백수예요. 중기 친구고. 아, 네. 누구 찾으러 왔다면서요? 아, 네. 대리님.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남들보다 일찍 나오셨을 거고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. 오늘 첫 출근이잖아요. 고마워요. 준기 좋아하나 봐요. 아, 아니에요. 저 대리님 안 좋아해요. 나 안 좋아해요? 아, 아니에요. 아니, 좋단 거야, 안 좋단 거야. 이 아가씨 자기 주장이 없네. 아, 진짜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나대요?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어머, 죄송해요. 근데 왜 반말하세요? 그럼 수고하세요, 대리님. 파이팅! 야, 쟤 뭐냐? 리모델링은 네가 생각한 대로 진행해.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먼저 가 있어. 그래. 도와줄까요? 반말 안 했어요. 됐습니다. 제 일입니다. 샌드위치 맛있던데. 직접 만든 거예요? 그걸 드셨어요? 네. 하, 죽 싸서 개 준다더니. 내가 개야? 혼잣말했어요. 귀도 밝으시네. 근데 또 반말이시네. 아, 개라 그랬는데 승질 안 나? 또 내리네. 아, 나도 혼잣말했어요. 무슨 혼잣말을 상대방 얼굴 보면서 질문으로 해요? 하도 기가 막혀서. 내가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. 내가 누군지 알면 아마 처음 보는 사이인데 주제 넘은 얘기 하나 할게요. 예의 좀 갖추세요. 응. 아까도 그게 뭐예요? 수작을 걸려면 잘 걸던지. 내가 언제 친구한테 호감 있는 거 뻔히 알면서. 내가 호감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? 아, 눈치도 없으시구나. 예의만 없는 줄 알았더니. 아침 일찍 여자가 샌드위치 싸갖고 주려고 왔어요. 그것도 친하지도 않은데. 내가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? 아침부터 대리님한테 이미지 다 구기고. 그래도 다행인 건 대리님한테 개백수님 같은 친구가 있단 거예요. 친구를 사귈 때 레벨이나 품격 이런 것보단 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희망이 생기네요. 아니, 내가 그렇게 후지게 보여요? 네. 야, 너 이 형이 왜 내 형님. 야, 일어나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넌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어떻게 날 앞에 두고 그런 비주얼로 자냐? 다 온 거예요? 다 왔다. 감사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못해? 너 이거 수작이지? 날 만져보려네. 뭐래? 원래 소주 반병 주량이란 말이에요. 근데 한 병이나 더 마셨잖아. 야, 왜 울어? 원래 취하면 울어요. 아깐 안 울었잖아. 됐다. 제 주사는요, 술 마시고 좀 이따 와요. 금방 아니고요. 와, 이제는 웃어. 뭐야, 울었다 웃었다. 이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예쁘죠? 예뻐 죽지 내가. 유나 아빠 본부장님 집에서 일했죠? 운전기사? 아님 정원관리사? 뭐 이것저것. 근데 넌 걔가 어떤 집 딸인지도 모르고 친구 아니? 나 고졸인 거 말했어요. 고졸이야? 네. 근데 요즘은 대졸보다 고졸이 귀해요. 걔나소나 다 대학 가잖아. 근데요, 수지랑 아이유도 고졸이에요. 우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예쁜 거. 야, 너 무서워질라 그래. 유나 이
사실 저도 제가 고졸이라고 떳떳이 말하게 된 건 2년밖에 안 됐어요. 알았어,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내려. 야, 너 쟤한테 무슨 짓 한 거야? 왜 안 내려? 아, 이것들이 쌍으로 진짜. 내가 무슨 짓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얘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. 지희야, 괜찮아? 윤아야. 야, 여기로 오면 어떡해. 저쪽으로 내려, 저쪽으로. 미안해, 나 혼자만 사과하러 가서. 미안해, 혼자만 가게 만들었어. 아이, 뭐 하는 짓들이야. 너 돌은 치워라. 다음 생엔 우리 꼭 제발 집 막내딸로 태어나자. 괜찮아? 이리 와봐. 대박. 이지혜씨.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 들어보셨죠? 들어봤어. 찢어진 와이셔츠는 그 말로 퉁치는 거죠? 감사합니다. 아, 얘 웃기네. 알았어요. 그거 갚으면서 굶고 월세도 못 내서 도로 반지하러 쫓겨나면 되죠 뭐. 너 좀 재밌다. 그럼 재밌는 걸로 퉁치는 거죠? 와이셔츠? 네 머리엔 돈밖에 없냐? 네. 아, 내가 감이 떨어진 건지 희한한 애들만 계속 만나는 건지. 아, 넌 어떻게 날리고 돈 생각밖에 안 하냐? 네? 아, 물론 내가 네가 날 좋아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건 아니지만 넌 좀 심하다. 뭐래? 셔츠 됐다고.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. 감사합니다. 그냥 가냐? 그냥 안 가면요? 아, 얘가 넌 예의도 없냐? 상대방이 호의를 보여줬음 너도 호의를 보여줘야지. 너 인간관계가 그렇게 일방적이면 안 된다. 알았어요, 따라오세요. 하여튼 부자들이 돈에 더 악착같네. 이러니 돈을 모으지. 이지 분발해야겠어. 앞으로 점심 도시락 싸갖고 다니자. 아, 뭐래?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. 뭐라 해야 대학에 운동한다. 훈련병 때 사격자로서 포상휴가도 받았었는데. 그 리모델링 개장 특별 이벤트 인물 정했어. 즉석에서 요리 시연할 거야. 근데 말이야, 상류층을 위한 프리미엄 마켓이란 발상부터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? 뭐 내가 밀어붙이긴 했지만 성과가 안 좋으니까 발상부터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. 좋은 지적이야. 너 이제 뭐하냐? 직원들하고 회식하기로 했어. 사기 진작 차원으로 알바들 포함해서. 그럼 이지희도 오겠네. 관심 끊어라. 순진한 애한테 바람 넣지 말고.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 것처럼 말하냐. 하고 싶게 하지마. 네 수준이 맞는 애랑 놀아. 그럼 간다. 야, 같이 가. 나 나가야 돼. 아, 아직 춥지 않냐? 전 대한민국이 좋아요. 그래? 난 만세가 더 좋은데. 우리나라가 좋다고요. 아, 이런 데 살면서 좋냐?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비춘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. 포장마차 의자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살아온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. 아니, 포장마차 의자로 언제까지 깔 거야? 사람은 역시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개백수로 알았을 땐 가볍고 껄렁껄렁해서 어디 가서 밥이나 벌어먹고 살겄냐. 야,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렇게 재벌 아들인 거 알고 보니까
하든 행동마다 소탈하고 잘생기고 멋지고. 그게 나야? 네. 처음에 만났을 땐 안 꿀렸는데 지금은 앞에 있으면 꿀려서 기분 별로예요. 왜 꿀려? 나한테? 그런 감정 가질 필요 없어. 나 준기랑 친하잖아. 준기네 집도 너 사는 거랑 다르지 않아. 그래도 친구잖아. 편견 없어. 칭찬해줬다고 금방 기사라서 나대는 건 좀 웃긴다. 웃기지. 봐봐, 나도 재밌다니까. 한국말밖에 몰라서 딴 데 가서 못 살아요. 본부장님이 이 나라 말고도 딴 나라 가서 살아도 되잖아요. 아, 얘가 이제 날 강제 이민시키려고 하네. 나도 우리나라가 좋거든. 제 말은요, 여기밖에 살 곳이 없는 전 절박하다고요. 본부장님은 여기저기 선택이 있겠지만. 남자 여자 연애하는 거 뭔지 알아요. 연애 해봤으니까. 남자가 여자 집 찾아온 건 그린라이트. 전 성공하지 않는 연애를 다시 할 생각 없어요. 성공한 연애가 뭔데? 결혼? 네. 와, 나 고루하다. 우린 20대야. 좀 진보적으로 생각해야지. 제 경험상 연애와 결혼을 연결시키지 않는 놈들은 개자식들이었어요. 저 좋아하는 건 자유인데요. 좋아한단 말은 하지 마세요. 그럼 저 흔들릴 것 같아요. 그럼 안녕히 가세요. 또 까인 거야 지금? 와, 승부욕 불태우네 쟤. 고수야. 나올 수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일 봐요. 공장님 인사 올립니다. 성태식 대리입니다. 최준기 대리와 동기입니다. 아이, 촌스럽게. 전에도 인사하지 않았나? 기억하십니까? 아이, 기억 못할까 봐 두 번씩 하는 거야? 아, 이러면 내가 제대로 된 시찰을 못 하잖아. 죄송합니다. 안 파냐? 팝니다. 치커리 쌈 드셔보셨어요? 치커리 쌈 싸먹으면 묘해요. 알싸한 맛 나요. 줘? 알싸한 맛 안 나면 어떡할래? 나요. 내가 먹어봤다니까요. 너랑 나랑 입맛이 다를 수 있잖아. 그럼 갖고 오세요. 환불해 드릴게요. 먹었는데 어떻게 갖고 오냐? 대신 나 너한테 주면 되냐? 왜? 너무 느끼해서 말문이 막히냐? 처음에 막 관심 보이다가 딱 연락 끊는 거 너무 전형적이에요. 그래서 보고 싶었지? 네. 넌 이런 게 좋아. 이런 상황에서 솔직한 거. 여기요. 이따 갖다 줘. 알고 두고 어떻게 다니니? 어디로 갖다 드려요? 밥 먹자면서 여긴 왜 와요? 밥 먹기 전에 네 스타일,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. 내 스타일이 어때서? 촌스러워. 싫어요. 내가 왜 옷을 받아요? 아, 우리 그냥 전형적으로 가자. 나 돈 많은 남자, 너 돈 없는 여자. 우리 사귀는 사이. 눈물이 나려고 해. 널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차서 널 향해 뛰게 돼. 아무도 몰라 이런 내 맘을 너라면 알까. 들어가. 스며드는 부드러운 낱말들이 입가 붙어버린 따뜻한 네 이름이. 아무도 몰라 이런 내 맘이 내게 닿을까.
동료야? 예쁜데. 그거 받고 하나 더. 돈도 많다. 몇 개씩 사주게. 돈 많구나. 다른 것도 입어볼게요. 여자한테 사주는 거 많이 해봤나 봐요. 직접 와서 사주는 일은 많지 않았어?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할게요. 좋을 대로. 너 지금 네 신데렐라 짓 하다 이용한 거냐?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용당하는 거야. 이용한 거라고 생각해요? 아니야. 가로등 치워달라고 구청에 전화할 거예요. 아 여기서 가로등 얘기가 왜 나와? 아 넌 정말 구급공무 좀 다시 해야 돼. 논리가 안 맞잖아 논리가. 잠깐 고개 좀 숙여봐요. 왜? 이건 뭐냐? 좋아지고 있어요. 안 좋아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요. 만나면 꿈꾸는 것 같아요. 가로등도 돈 많으니까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달아줬다고 생각했어요. 세상엔 공짜는 없지만 사랑엔 공짜가 있잖아. 본부장님은 점점 좋아지는데 난 내가 점점 싫어져. 이러면 안 되잖아. 넌 남자한테 책임감 끌어내는 능력이 있다. 좋았어요. 어디 가고 싶어?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? 다 해. 상 받는 거잖아. 그럼 놀이공원으로 고고씽. 야, 무슨 애들처럼 놀이공원이야. 싫어요? 응, 싫어. 그럼 가지 말아요. 널 향해 뛰게 돼. 아무도 몰라 이런 내 맘을 알아면 알아. 저거 우리도 해요. 야 너 진짜 이럴래? 사지 마요 그럼. 이쁘네. 우리 사진 찍어요. 아 싫은데. 사랑해 말하면 한 치른 그 말에 웃음이 나오면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? 되게 좋다 풍광. 내 말 맞지? 이건 네가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래. 그럼 무료겠네. 무료야. 마음에 드네. 근데 좀 짠돌이다. 뭐? 가로등도 구청에서 달아줘. 여기도 시에서 운영해서 무료야. 돈은 되게 아끼네.
뭐 내가 쓸데없는데 돈을 안 쓰긴 안 쓰지. 그래도 여자들 좋다고 줄 선다. 내가 아주 답박이지. 야, 여자들이랑 무지 많이 싸돌아다녔나 봐. 이런 데는 또 언제 알아갔군. 부지런하게 안 생겨서 되게 부지런하네. 야, 살아났네 이제. 진진 짜더니만. 대답해줘. 어떤 여자랑 맞는지. 집에 갈래. 기분 잡쳤어. 나 이제부터 쉽게 푸는 여자 아니야. 처음이야 너랑 온 게. 너 돈 안 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찾았었어. 너 기분 나쁠 때 데려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몰랐네. 좋냐? 좋아요. 다리 아파. 뭐 어떻게 해달라고?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 없는데? 업어줄게. 안 돼요. 하체 통통이라며 싫어하잖아. 생각해보니까 여전 하체 통통한 게 좋은 것 같아. 26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아무 일 없었어요. 아, 더워.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. 우리 20대잖아. 고루하게 연애를 왜 결혼하고 연결시켜? 않아? 이렇게 좀 있자. 왜 이런 길에서 만나제? 빨리 말하고 가려고요. 무슨 말인데? 헤어져요. 안 헤어지려고 했는데 헤어져야겠어요. 미안해.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요. 저만 갖고 뭐라 하시면 견뎌보겠는데 저 때문에 본부장님 앞날에. 그래, 헤어지자.
가요. 먼저 가. 먼저 가요, 빨리. 너 먼저 가라니까. 야, 오늘 꼭 헤어져야겠냐? 그러게. 비 오네. 비는 피해야 되지 않냐? 비 오는 날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. 나도. 내가 할게. 오늘은 헤어지지 말자. 날씨가 안 좋아. 날씨가 안 좋아. 실례합니다.